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렇게 절에 갔다가 상담을 받았는데, 많은 재력을 가진 분이 혼자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속인들이 이제 형제가 되겠는데, 참 자식 없이 이렇게 사시고 재력을 모으시느라고 참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더 신앙심 있고 종교 이 단체에 기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들도 고인의 유지를 따라서 종교 단체 상속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라고 합의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재산 공익법인에 대한 이제 기부는 정해져 있죠. 첫째가 우리가 이제 보면요, 상증법, 이게 상증법 16조에 보면요, 이게 상속 재산에 늘 기부하는 공익법인에다 기부할 때 상속 재산에다가 이 과세가액에서 빼준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17조에 의하면은 이 공익신탁을 통해 가지고 기부하는 경우도 어떻게 되냐? 상속 재산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산입을 안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증여의 경우에는 48조에 하면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뭐를 하면은 증여세 과세가액에다가 산입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부 문화를 장려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기부 문화를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세법에서 다 정리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법이 또 만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이 공익법인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증여세는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내에 공익 목적에, 고유 목적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조세심판원에서 이제 심판관 하면서 이렇게 사건들을 보니까요, 거의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오는 사건이 이거예요. 3년 안에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그 수익이 나는 거를 고유목적 사업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안 썼다. 과연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뭐 유치원 활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커피숍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에서 아 그거는 고유목적 사업 아니다. 신흥하고 무슨 관계냐? 커피 마시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유치원 해가지고 돈 받는 거하고 그 신앙하고 뭐 관계냐 이런 식이든 그러면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다 신앙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 가지고 신도들끼리 같이 마시고 또 그거를 가지고 헌금하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자꾸 이제 그 부분을 따지고 이게 3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막상 토지는 참큰 토지 막만평 이상씩 이렇게 받아놓고 그걸 어디다 써야 될까 빨리 그러면 뭐를 착공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돈이 드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증여세 우리는 과세하겠다. 증여세 세금 받고 세금 내고 가지고 있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쓰지 못할 일이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유를 하고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군청 이런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이 군청 직원이 저거를 뭐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차일피일하다가 3년이 지나버렸다.
자기는 억장이 무너진다 막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고 의견 연설하러 온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해서 군청에서 그렇게 뭐를 하든지 간에 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는 재산 쪽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3년 지났네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한 사람을 가지고 애를 먹이려면 얼마든지 애를 먹이는구나 제가 그 생각은 했어요. 아 그러니까 공무원도 질이 결이 다 틀리다. 항시 위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숟가락 얹어가지고 뭐를 빼먹으려고 아쉽게 만들어가지고 뭐를 빼먹으려는 그런 공무원들도 상당히 존재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익신탁 이거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정리가 됐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상속재산 이 기부 이 부분은요. 첫째가 이제 유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언에 의해 가지고 야 내가 죽으면은 이거 이제 종교다 절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다가 성당이든지 기부 좀 해주라 라고 하려면 이 유언이 정확하게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충족을 해야만이 돼요. 유언은 진짜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언이라는 게 오늘 썼다가 내가 내일 죽는지 알고 오늘 썼다가 또 1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은 또 마음이 그동안에 변할 거 아닙니까? 변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다가 서명 날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인 안 하고 서명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면 날인 없이 이렇게 돌아가셔 버리면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를 못 해요. 그냥 상속인들이 뭐 남한테 줘. 우리가 야다 같이 나눠 가지자. 이게 이제 통상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그냥 상속인들이 야, 이거 피상속인 고인의 취지가 원래가 그렇게 종교단체 종교 신앙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우리가 이 상속재산은 우리가 챙기지 말고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심 있는 그 고인이 다녔던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성당 이런 쪽에다 기부하자 라고 이렇게 상속인들이 합의를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재산이 있는데 금을 보고도 돌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전원 합의를 봐야 돼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만일 이제 이 12명이다 그러면 12명이 다 합의를 봐야 돼요. 상속인들이 1 있고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 2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쪽에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들. 그러면 이쪽에서 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대습 상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인들이 다 합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언제 내야 되냐? 6월. 6월이라는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기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저기 롯데 가도 뭐 공익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기부하겠다 한번 누가 그랬다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될수 있겠느냐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주면 몰라도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다 주면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함부로 주지도 못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줘놓고 다시 뭐를 이익을 받는다. 에?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아니다 증여세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영향력을 자기가 미치고 있다. 이쪽 공익법인에다가 이사를 5분의 1 초과하고 뭐 이런 규정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면 무조건 증여세를 다시 때려버려요. 이익을 다시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내부 거래 해가지고 아이 건물을 줘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수익을 다시 해, 무상 수익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순수성을 보장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상속 재산에서 빼주고 아니면 증여 재산에서도 빼준다. 순수해라. 순수해라.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순수하게 고인의 취지에 따라서 종교단체에다 기부합니다. 라고 하고 6월 내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는 사람들이 문제야. 가령 이제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요. 종단이 있고 교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불교 조계종 아니면 무슨 장로회 뭐 예수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면 그럼 뭐 예수회 소속으로 이렇게 줘버리면 되는데 예수회 소속으로 주면은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에다 주면 종단 전체가 소유가 돼 버리니까
물론 이제 종단의 소유가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절에 나한테 주기를 바라잖아요. 주지나 목사나 뭐 신부가. 아니, 신부는 어차피 그거는 로마 교황청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나한테 주기를 바래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대한불교 조계종 아니면 어디 장로회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름 있게끔 이게 주고 싶잖아요. 명칭이.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어디 대학교를 무슨 A 대학에다 주느냐, B 대학에다 주느냐, C 대학에다 주냐. 자기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A 대학이 아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하면 A 대학에다 주고 싶은 거죠. 그런 심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을 하시려면은 생전에 본인이 써야 돼요. 본인이. 본인이 써야 되는데 그 본인이 잘 모르시고 자꾸 나는 그냥 좋은 일만 한다. 좋은 말만 한다. 그 부처님 네, 전에 항시 의지하고 부처님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뭐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 아니면 하느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산다. 이 생각만 하시지. 이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는,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젊어서부터 죽음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항시, 어떻게, 재산이라는 것이 흔적을 남기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저 같은 사람의 전문가들의 조언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게 이런 사후에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하이에나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다 그냥 하나씩 빼먹으려고. 국가가 일단 나타나가지고 절반 이상 빼먹죠. 그 다음에 저거를 가지고, 와, 우리한테 달라 했어 하면서 또 나타나는 사람들 생기죠. 그리고 그걸, 와, 우리가 뭐, 어떻게 신고해주고, 어떻게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시, 돌아가셔가지고 쓰는 50억하고, 살아생전에 쓰는 5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항시 생전에 항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일을 하시려면은 전문가들을 잘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전문가 조언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세금과 인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다 동일하더라고요. 수억 명의 얼굴이 다 틀리더라도요, 사람의 행태는 다 귀결은요, 죽음이라는 거 하나로 딱 귀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귀결, 그 다음에 사후의 행태들은 또그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건을 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미리미리 조언을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실 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